진짜 여러분, 이렇게 가성비 좋게 집중해서 일하는 게 프리랜서 몸값을 올리는 정말 최고의 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홈 스튜디오를 만든다고 이제 거금을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안녕하세요, 허니블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집을 홈 스튜디오처럼 꾸민 영상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제가 여행 프리랜서다 보니까 사무실을 좀 구하기가 돈이 아깝기도 하고 많이 활용을 못할 것 같아서 집을 홈 스튜디오처럼 꾸민 거였는데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게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일하다가 중간에 침대에 눕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정말 합리적인 금액에 촬영 스튜디오도 있고 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비즈필로 스페이스라는 곳인데요. 이 공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입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키오스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서 이렇게 예약 고객용 누르면 되고 여기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바디를 체크하고 정상입니다. 어? 저 마스크 착용했는데? 어? 카메라 때문에 그런가? 정상입니다. 네, 여기는 필로스페이스 충무로 센터인데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8월 말까지 서울의 역 근처에 3개의 지점이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멤버십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그 멤버십 하나만 구입을 해도 이제 여러 공간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오면서 한 공간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예약한 곳은 이 크로마키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진짜 예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크로마키가 있는데 제가 오늘 촬영할 주제는 여기서 울릉도 다녀왔었던 거 이제 총 경비를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찍으려고 하는데 말로 그냥 이제 빠르게 말을 하고 뒷배경에 제가 어떤 것들을 사용했을 때 그 경비가 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럴 때 이 크로마키 공간이 정말 좋은데 집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마키를 두려면은 정말 좀 넓은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돈이 안 돼요. 이 크로마키가 있으면 집이 안 이뻐요. 올라가도 되나요? 이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는데 제가 키가 172인데 근데 공간이 엄청 넓어요. 여기서 몇 걸음이나 7번이나 가도 돼요. 공간이 진짜 넓고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대도 준비가 돼 있어요. 카메라도 굳이 안 가져와도 됩니다. 조명도 있어서 좀 더 퀄리티가 좋고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조명까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해가지고 좀 일석이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짜 놀랐던 게 바로 이 공간인데요. 여기 실제로 이거를 쓸 줄 아는 분들은 사용도 해도 되고 혹은 추가 요금을 지불을 해서 여기서 바로 편집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와우. 여기는 좀 부엌처럼 꾸며져 있는 곳인데 여기도 크로마키가 있어요. 식당하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위에 부분에 이렇게 좀 공기순환이 잘 돼서 진짜 쿡방하는 분들한테 좋은 게 이렇게 냄새가 빨리빨리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이 감성이 절대 안 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한 환경에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냥 필요할 때만 촬영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인테리어 비용을 거의 한 2천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훨씬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 여기 이어서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막 틱톡 같은 거 많이 찍으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곧 이제 누워서 돈 벌기 컨텐츠로 올라가는 게 틱톡을 도전해보는 컨텐츠거든요. 솔직히 밖에서 찍으면 민폐잖아요. 그치만 여기서 찍으면 민폐가 아니다. 사실 요거는 쉬라고 만든 공간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도 야외 컨텐츠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 최근에 그 캠핑 경품 하는 거 촬영했었잖아요. 그
여기서 그런 캠핑 용품 그런 것도 촬영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여기 대표님께서 커피 주셨거든요. 여기 오자마자 커피 주셨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좀 고소함 만 나가지고. 이게 오늘 들여오셨대요. 이거 커피 맛있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제가 이 공간을 왔을 때 제일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올렸는데 여기가 주된 목적이 촬영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요즘에 화상회의로 많이 미팅 하시잖아요. 여기는 화상회의 할 때 최적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말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화질이 엄청 좋아요. 이게 진짜 신기했습니다. 옆에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이 따로 없잖아요. 이렇게 사무실이 없는 프리랜서를 위해서 회의실도 있습니다. 회의실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하고 저기 있는데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장소들은 이렇게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서 크로마키 촬영으로 오늘 촬영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장비도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와 어떻게 그 고급 장비로 촬영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방금 오늘의 목적인 울릉도 여행 컨텐츠 촬영을 마쳤는데요. 진짜 이거 촬영 준비부터 촬영까지 30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이거 집에서 촬영할 때 뒤에 제가 어질러핀 거 일단 다 치우고 그리고 이 책상도 다 이렇게 치우고 카메라 세팅하고 준비만 해도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촬영이 너무 빨리 끝났고 그리고 너무 편해요. 그리고 너무 잘 나와요. 지금 조명 바로 제 앞에 있거든요. 너무 업무의 효율성이 오르는 거를 진짜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나름 허니블링이라는 1인 기업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회의부터 미팅, 기획, 줌 강연, 촬영, 뭐 편집 이런 거를 저 혼자 다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만 하는 게 사실 엄청나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인테리어를 몇 천만 원 주고 했는데 진작 알았더라면 돈을 아낄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멤버십 서비스라고 해서 디지털 노마드 분한테 딱인 것 같은 게 이렇게 가다가 그냥 역 근처에 이렇게 회의 장소도 잡아도 되고 내가 근처에 있는 곳에 촬영 스튜디오도 잡아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니까 그 멤버십만 있으면 다양한 스튜디오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가성비 좋게 집중해서 일하는 게 프리랜서 몸값을 올리는 정말 최고의 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홈 스튜디오를 만든다고 이제 거금을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